여우가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엄지손가락에다가 걸어주시고, 그 다음 새끼손가락에 걸어줍니다. 그 다음, 왼쪽 손가락에, 왼쪽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다가도 걸어줍니다. 왼쪽 검지로 오른쪽 줄에 있는 걸한번 떠줍니다.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왼쪽 줄에 있는 걸한번 떠줍니다. 그 다음, 왼쪽 검지에 있는 걸 오른쪽 검지 옮겨주고,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줄을 다시 왼쪽 검지로 옮겨줍니다. 그 다음, 왼쪽 엄지로 오른쪽 검지에 있는 줄을 다시 가져가주고, 왼쪽 새끼에 걸려있는 줄을 왼쪽 엄지로 다시 가져가줍니다. 그 다음, 이두 줄을 새끼로 한번쭉 떠줍니다. 그 다음, 밑으로 새끼를 넣어서 쭉 해주고, 왼쪽 엄지로 이속 안에 넣어서 다시 빼고 넣고 쭉. 그 다음에 왼쪽 엄지에 걸려있는 줄을 다 놓아주시고, 그 다음, 왼쪽 엄지로 이 줄을 다시. 떠줍니다. 왼쪽 엄지로 이두 줄을 다시 떠줍니다. 그 다음, 왼쪽 검지에 걸려있는 줄을 왼쪽 엄지에 옮겨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두 줄을 다시 놓아줍니다. 그 다음, 엄지하고 새끼를 놓아주시고, 이세 손을 다 여기 검지에 걸린 줄을 같이 쭉 당겨줍니다. 그 다음, 움직였다 다시 당기는 방법은 엄지와 검지로 이두 줄을 잡고 쭉 늘렸다가 오른쪽 손가락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엄지하고 검지는 새끼손가락에 걸려있는 줄, 엄지는 왼쪽 엄지에 걸려있는 줄에 손을 넣어서 다시 쭉 당겼다가 이 손바닥을 함께 이렇게 움직여서 옮겨주시면 됩니다. 완성입니다. 이상